장면부터 한번 볼까요? 유나 씨가 생각하는 웃음이 폭발했던 대형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무슨 장면인지 좀 맞춰주세요. 저는 도통 모르겠거든요. 죄송해요. 너무 성의 없이 그렸어요. 아니에요. 네. 이게 저는 이제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네. 정말 엑시트를 처음 보자마자 네. 가장 크게 웃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. 이해를 하시려나요? 이 장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? 진격의 철봉남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이렇게 철봉을 하는 그 철봉신이 철봉! 네, 네 이게 철봉신이에요 여러분 철봉신이군요 저는 건물 두 개로만 생각했는데 철봉 두 개였군요 철봉이에요 예. 철봉 두 개에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왔다 갔다 하는 네, 영화의 첫 장면인 거죠? 네 예. 너무 이 철봉신이 전 너무 재미있었어요 네 근데 정말 명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해내셨다고 해서 또 깜짝 놀랐고 네 철봉을 또 엄청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또 그 장면이 궁금하기도 하고 인상 깊었던 장면이기도 해요 그 저 풀샷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제가 그거는 직접 한 게 아니에요. 아, 그거 빼고는 예, 이제 다 예, 본인이 예, 하신 거죠.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손으로 철봉을 타는 정말 용남이 돼 있어요. 너무 멋있어요, 그거. 왜? 한 손으로 잡고 있을 때. 예. 네, 그거 또 직접 한 장면이어서. 그 장면 찍을 때 혹시 날씨가 어땠나요? 그때 더웠죠. 그럼 철봉이 솔찬히 뜨거웠을 텐데. 아, 예, 그렇죠. 솔찬히 예. 뜨거웠는데. 열심히 분필가루를 송진가루를 붙이고 예 손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또 해내셨다고 하고요 바로 우리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감독님의 웃음이 폭발했던 감독님이 생각하는 명장면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보여주시죠 대박이에요 짠 와 야 진짜 대박 예 대학로에서 그림 좀 그려주시면 안 돼요? 우리 그 여러분들? 예. 한 장에 5,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네. 너무 잘 그리시는데요? 뭐... 네, 그쵸. 우리 유나 씨가 정말 본인 깜짝 놀라셨죠? 본인 얼굴인 줄 네. 너무 잘 그리셨어요. 네. 딱 뭔지 알겠어요. 뒤에 용남이 느낌이 나나요? 뒤에도? 예. 네. 용남이 아니고 당신을 그린 것 같은데, 상근 씨? 네. 너무 예, 부하게 그려오는 아니, 건 아닙니다. 네, 너무 약간 친근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또 이렇게 명장면이죠. 많은 분들이 또 유나가 울 때 너무 유나 씨는 울고 있지만 의주는 울고 있지만 관객분들은 너무 재밌었다고 또 많이 네. 올려주셨거든요. 실제로 그 장면 너무 좋았다는 주변 분들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. 우리 유나 씨 그 장면. 네,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만이 또 네. 공감하실 수 있는 맞아요.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. 많은 분들이 보시고 어떤 후기를 보내주실지 궁금해요. 저희가 사실 오늘이 개봉날이라 스포일러가 될까봐 못하는 얘기들이 많아서 예, 저희 이제 천만 넘고 나서 다시 이렇게 한번 모여가지고 예, 속 시원하게 한번 예, 얘기하자. 그때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자고요. 예, 그때는 한번 그날을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. 우리 마지막으로 뭔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조정석 씨가 생각하는 웃음 폭발이었던 장면. 예, 네. 제가 너무 셀카에 집중한 거 이거 뭐 새로운 예 그거에 놀래갖고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을 네. 못 그렸는데요. 예. 짠, 네. 어머니가 안 계신 거군요 지금. 예. 그렇죠. 어머니도 못 그렸네요. 그러고 우리 고두심 선생님이 안 계시네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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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저희 엄마도 못 그렸네요. 예, 어머니 어디? 야 잘 그렸다. 르마 르마 가르마야. 예, 가르마 팬티라고. 아이고, 예, 가르마 팬티. 예, 예. 아 팬티가 가르마 모양인 건 아니고 오해하시겠네요. 예, 가르마 팬티 하여튼 이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예. 네. 가르마 호로록 특징 살려서 잘했어요라고 예 눈동자가 없어서 너무 무서워요라고 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네. 그러니까요. 저도 또 그러려면 시간이 없어서 네. 예, 펜을 바로 놔야 되니까. 예 용남 오빠 눈동자 좀 제발 그려주세요라고 예, 너무 무섭다고 예 네. 눈동자를 제발 그려달래요. 좀 그려 예. 그려볼까요? 예, 한 터치 한 번으로 좀 그려주시겠어요? 눈동자만 그리면 이렇게 변합니다, 여러분. 네. 아이고 아 이제 용남. 이렇게 아이고 세상 이제 그래도 좀 이상한 아니 용남이네요 예 여러분들의 예, 의견을 받고 예 눈동자를 그려줬습니다 네 다들 그림 실력 좋으세요 예 눈동자가 활용 점점이었다 예 병아리 같아요 네 마음의 소리라고 예 다음에서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다음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네 예
마음의 소리는 예, 딴 쪽이죠. 예. 꿈에 나올 것 같아요. 무조건 잘 그렸다. 어쩜 진짜 눈동자에 빠지고 싶어요. 라고 많은 분들도 올려주셨고요. 네. 그림은 중요하지 않아. 조정석, 당신 얼굴이 국보야. 라고 또 정재철님께서 네, 올려주셨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또 셀카. 아이고!